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게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맛방은요 이제 베라에서 오랜만에 준비해서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라 아이스크림에 무슨 맛이 있냐면요, 이제 일단 엄마는 외계인 무조건 있고 슈팅스타 사랑에 빠진 딸기, 제가 딸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람께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그리고 요거트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이제 그게 아마 요거트인 것 같아요. 아, 요거트 맛있을 거예요. 오늘 아이스크림만 두 번 먹는 것 같아. 상큼해. 아저씨 가져올까요? 왜? 너무 요거트가 엄청 상큼하네. 윗부분 일단 요거트랑 그 초콜릿 부분이 아몬드인가? 요거트 맛있는 거 같아. 엄마 외계인? 누가 빅뱅 씁니다 알마요? 상큼해. 아, 배양 처음 말한 거 제일 많이 줘요 아이스크림? 아, 진짜요? 물렸어요. 저는 저 슈팅스타 좋아요. 슈팅스타 좋아요. 네, 슈팅스타. 슈팅스타랑 그 민트맛. 민트맛. 아, 민트초코 안 샀다. 와, 나 민트초코 진짜 좋아하는데. 형 좋아하는데 왜 안 샀어? 슈팅스타가 민트초코인 줄 알았어.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왜 이게 나 큰 거 사가지고 영화 보면 조금씩 먹어야 돼 원래. 저거 초코맛도 먹죠. 곧 5월달에 40만 찍겠어 유튜브. 아, 여러분 덕분이죠. 저희가 40만 돼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요. 말이 저도 진짜 믿겨지가 않아 아직까지. 아, 진짜 나는 진짜 유튜브가 10만부터는 잘 안 올라갈 줄 알았어요. 멈출 줄 알았어. 10만부터 유튜브 구독자가. 근데 이렇게까지 또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독자가 40만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님. 이렇게 고마워요. 강아지 키우면 좋은 점이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활력소가 돼요. 그리고 귀찮은 게 없어져요. 왜냐면 항상 누워만 있다가 약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게으른 게 좀 없어져요. 아니, 개똥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저는 딱 강아지 키울 때 좋은 게 눈 전화가 돼요. 눈이 전화가 돼요. 왜냐면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만 있어도 귀엽다. 보고만 있어도 그렇지. 애가 뭐 하는지도 궁금하고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엄청. 그리고 뭐 줄 때 뭔가 밥을 줄 때나 이제 부모님 이제 뭔가 내 애기 같은 느낌. 애기 내가 부모님 같은 느낌? 아, 머리에 일부러 좀 애기애기하게 잘라달랬습니다. 27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애기애기하게 잘라달랬어요. 오, 밑에 딸기 보여요. 딸기 이제 빨리 딸기 먹고 싶어. 그래서 지금 마늘씨 먹고 있다. 이 유튜버는 조회수는 많은데 시청자는 적냐고. 아까 2,500분? 2,600분 오셨어요. 저거면 1,157분도 많이 오신 거지. 근데 아프리카 시스템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1천자 있듯이 시청자 적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라도 살짝 높은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맞지?
공룡님께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라고.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직은 봄이잖아요. 아직은 여름에 먹으면 이거 스피드 먹을 것 같아요. 막 와 허겁지겁 그냥. 지금은 좀 날씨가 살짝 꾸리꾸리하니까. 아 입이 차워. 아 여러분들 저 그거 궁금해요. 딸기, 와 딸기 봐봐요. 대박이에요 색깔. 진짜 맛있겠죠. 상큼상큼할 것 같아. 저희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거기 어디냐? 박물관 있잖아요. 어. 성이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막 페북에 뜨더라고 막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 막.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들? 아 나 좀 저도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궁금하거든. 진짜 직접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아 페북에 막 뜨길래 재밌겠다 사진 좀 찍고 싶다. 아 뭐, 견주에 있어요? 같이 갈래? 나 형님 왜? 그런데보다 그런데 가고 싶어요. 뭐 해리포터 그 촬영장 같은데. 아 그건 너무 멀지 그런 거는. 그런데 누구나 가고 싶지 그건 누구나. 아 누구나 가고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지 그거는. 아 너무 당연한 걸 말했나? 아 홈드랑 제주도에 있어요 거기. 아 가보고 싶다. 커플들이 진짜 많이 간대요 그런데. 좀 쑥스럽지 않나 커플들이 막 가면 그런데. 커플들께 산지 그러는데. 오랜된 커플 갈 수 있겠지 이게. 코피가 터져요? 아 커피 쌍커피 터질 것 같은데 저? 저도 저 그런 거 코를 휴지로 막고 와야겠다. 성길님 맛있게 잘 먹으라고 제 이름은 조영건이라고. 아 영건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이씨 오이씨. 아 해리포터 촬영장 일본 오사카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 그리고 왜 미국인 거 아이가? 저는 막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뉴욕이나 막. 그런데 외국에 있지 않은데? 그렇구나. 어? 슈틴스타 있다. 씹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네. 한번 거기 한번 찾아가서 가봐야겠네. 제주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슈틴스타 그냥 한 입에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운동 끝나고 이제 딱 누웠는데 아 진짜 저희 팬 예열산도 간팬이 저희 영상 좋아하시는 외국분이 이제 자기 지인 여자 사람 친구가 생일이라고 주고 우리 간팽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아 이게 그 뭐지 그걸 영상을 찍어달라고. 영상을 찍어달라 해가지고 녹음해달래 목소리를. 그래서 녹음해줬죠. 그래 고맙다고. 그 벨기에 살거든 벨기에. 그래서 쿠키랑 뭐 보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때는 나의 영웅이라면서. 예. 제가 이름이 렌 이제 그 지금도 렌이거든. 렌 해피 퍼데이 투 유 막 하면서 제가 이제 나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또 녹음해가지고 보내줬죠 이제. TV로 저희 걸 보시더라고요. 오 큰 TV로. 와 큰 TV로 봐요. 큰 TV. 렌. 아니 영화를 해석했었어요. 예. 네. 번역해가지고요. 대화를 했죠. 그래서 벨기에 쿠키를 좀 보내고 싶다.
오이씨. 오이씨. 와. 한 녹음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줄까? 어? 아, 뜨거. 녹음한 거 한번 보여줘야겠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름이 여러분들 딱 자세히 들어보면 렌, 이제 예쁘게 있는데 그분은 지인이분이 렌, 이름 렌이래요. 그래서 아 이제 딱 내가 딱 생일 이거 해피 퍼테 이제 이렇게 보내달라 해가지고 어. 저는 이제 덩게 사우디키 쇼타이 아 성씨 어 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아 이게 번졌죠 제가 또 그래도 어떻게 거냐 하면 영상을 저희께 진짜 캠페인이거든요 저분 이번에. 그래가지고 큰 TV로 이렇게 봐요. 이게 다 TV거든요. 어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라 TV로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진짜 이번에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폼 저희 이제 분리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고 페북에. 네 저희 간팽 간팽 그냥 일본 한번 6월달에 가려고요. 한 6월달 정도 거기 가서 일본 음식도 먹고 촬영도 하고 찍고 할 생각입니다. 처음 가는 일본 여행. 벨기에 한번 오래요. 좋다고. 꼭 가고 싶네요. 아 너무 어색하죠. 저 아니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들. 이게 저 처음이라서 이렇게 녹음했다는 게 처음이가지고 어쩔 도리가 안 됐어요 진짜. 아 일본은 진짜 도망 갈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가고 싶고 캣덩이 가고 싶고 캣덩이 형 친구 편집자님도 같이 가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돈 모으고 있다고 어 빨리 가자고 그러던 나한테. 네 저한테도 한 6월 달에 가자 했습니다. 네. 왠지 6월 달에 갈 것 같아요. 어 오사카나 일본을 한번 가서 영상을 많이 찍고 나서 촬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고 싶고 하니까 일본 영상을. 네. 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편의점 진짜 저는 편의점 음식 한번 여러 가지 먹어보고 싶어서 편의점도 먹어보고 그냥 일본 라면도 한번 먹어보시고 일본 라면도 먹어보고. 아니 방송이랑 이제 실제 성격은 똑같아요. 아 근데 똑같다고 그러던데. 네. 막 가끔 실제로 이렇게 만났으면 와 진짜 두 분 실제로 만나도 되게 오늘 그랬잖아. 어, 말하면서 어, 말하는 것도 되게 똑같고 되게 똑같으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운동해가지고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또 팬분이 또 알아봐 줬거든요. 운동 뒷산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캐릭터냐 하면 사진도 찍히고 그리고 덩키님은 뭔가 실제 보니까 아, 둘 다 이제 성격이 똑같아 방송이랑 맞지? 어 똑같다 하고 일단 덩키님이 실제 보니까 체격이 너무 말랐네 더 먹어야겠네 이러더라고 저한테. 어 체격이 너무 말랐다고 실제 보니까 체격이 너무 말랐대. 그래가지고 더 먹어야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더 말랐다고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냥 맞아 조모할 때 그랬잖아 예전에 조모할 때도 화면상에서 좀 크게 나오거든요 살짝. 화면상에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체격이 좀 마른 체격이어가지고
지금 막 해석으로 우리 6월 달에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맞죠? 일본에. 아, 일본에. 그러니까 네. 오이시. 일본 좋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리 일본어를 좀씩 습득해 놓으려고요. 이제 살짝씩.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딱딱 할 수 있게끔. 떤게 말 진짜 못하네. 말 못하네. 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방송 2년차지만 저 말 못하는 거 인정하거든요. 저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그래. 느낌이 방송 오래 할수록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릴 때 진짜 뭐 선생님이 발표했던 것처럼 또 떨려요. 네, 많은 시청자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뭐 하나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니, 덤블리는 이제 똥순이한테 맡겨야죠. 네,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덤블리는 이제 맡기고. 일본에 도전빵이 많다던데. 근데 그런 거 찾아보려면 일단 제일 주의할 게, 일단 함부로 택시를 타지 말자. 일본은 여기보다 택시가 물가가 세니까 함부로 막 먼 길까지 가버리면 TCB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니까. 진짜 PTC 잘못하면 비행기 값 정도 되겠어.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좀 대중교통 하려고. 대중교통을 해봐야지. 맞죠. 잘 알고 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침묵질이 그렇게 나진 않은데, 유튜브에서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디 가나 여러분들 다 있는 거예요. 막 침묵 관련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가서 만나자 막 번호 주고 막 그런 거만 아니면은 뭐 그게지. 왜냐면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 막 이렇게 자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오늘 오셨냐고 막 인사는 정도랑 뭐 당연히 있는 거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끝. 가.